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언급해보는 래퍼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시청을 해보려고 해요. 대략 짐작할 순 없지만 한 1년 반?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국인의 피가 있는 또 일본 래퍼분이 찬미나님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NG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구독자분들은 찬미나님을 또 잘 알고 계시고 한국과 일본 관련 있는 래퍼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래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진짜 저나 여러분들도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바로 애쉬 아일랜드 그분과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전 그게 좀 너무 놀라웠고 게다가 임신 소식까지 있었잖아요. 와 진짜 사람 이름 모르겠어요. 어떻게 애쉬 아일랜드 그분과 찬미나 이분이 결혼을 하다니. 사람 일을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찬미나님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NG가 올라왔는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입니다. 언제부턴가 찬미나님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파격? 충격? 이런 단어들이 자꾸 생각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왜 충격적이냐? 임신하신 상태로 퍼포먼스를 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따지고 보면 또 그렇게 놀랄만한 부분은 또 아니에요. 시아에서는 이런 퍼포먼스가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미국 팝으로 넘어가면 많죠. 뭐 비욘세라든가 리안나 같은 아티스트들이 임신을 알리는 퍼포먼스, 임신한 상태로 막 격렬한 춤을 춘다든지 시상식에서 공연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좀 봤잖아요. 심심치 않게. 언제부턴가죠? 저는 찬미나님의 가사인가 인터뷰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찬미나님은 세상이 정해주는 어떤 여성들을 가로막는 미의 기준, 얼굴은 갸름해야 되고 슬림해야 되고 우리가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뭐 룩북 같은 데 나오는 모델들의 어떤 그런 몸매? 이런 것들이 마치 미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반항심? 반골기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가사로 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곡도 약간 그렇습니다. 난 세상이 정해주는 미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개성대로 살 거야. 약간 이런 메시지가 있는? 근데 이런 류의 가사들을 이분이 좀 적으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응원하는 바입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이제 남자지만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머리가 저도 굉장히 짧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션 스타일 같은 경우도 남자는 이렇게 입어야 돼.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 매고 블레이저 입고 이렇게 입어야 돼 라고 이렇게 뭔가 세상이 정해놓은 것 같은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더 입기가 싫어지더라고. 사람 마음이 약간 더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으면 그 반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 가사에 대한 어떤 내용에 제가 뭐 완벽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은 저도 이해가 간다 라는 거죠. 임신한 상태로 퍼포먼스를 하시는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파격적이란 말이에요. 뮤직비디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찬미나님의 NG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오랜만이다 진짜. 리액션 비디오 찍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야. 팝지향적인 음악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엔 그냥 힙합이더라고. 에이 나 진짜 이분 음악 들으면 놀라운 점이 많아요. 제가 이분 인터뷰를 예전에 정독을 했을 때 보면 미국 힙합이나 이런 본토의 래퍼들한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빅뱅의 음악을 듣고 이제 음악을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 힙합 래퍼들의 음악도 들으면서 이제 자신의 음악을 만들었다는 식의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찬미나님이 만든 이제 뭐 팝 지향적인 음악들도 있겠지만 힙합 음악들을 들어보면 꽤나 미국 본토의 느낌이 날 때가 좀 있어서 어떻게 그런
미국 본토의 아티스트들한테 음악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도 좀 들어. 약간 힙합 버전의 레이디 가가 뮤직비디오처럼 생각나기도 해. 아, 여성의 신체 사이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스몰, 미디엄, 라지 뭐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무슨 사이즈에 입느냐에 따라서 뭔가 미의 기준을 나누는 거에 자체에 대한 어떤 불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가사는 여전히 날카롭고 자아의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 아, 나는 세상이 정해주는 어떤 그런 미의 기준 그런 거 모르겠고 난 내 식대로 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근데 결국은 찬미나 님도 일본에서 탑 래퍼가 됐잖아요. 아, 저 이 장면 보고 되게 놀랐는 게 이 자세히 보니까 옷이었어요, 옷. 그래서 놀랄 필요가 없었어. 댄서들은 되게 오피스룩으로 입고 춤을 추는데 한민아님만 뭔가 센터에서 자유로운 복장으로 퍼포먼스 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어. 스키니한 몸매, 갸름한 얼굴, 뭔가 이런 걸로 뭔가의 기준을 정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항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느껴져. 아, 이런 일들이 좀 있었나 봐요. 본인이 경험담으로. 그러니까 이런 편견이 있었고 차별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지만 결국은 나는 정상에 올라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걸어다니는 고급 예술품. 이 말이 좀 흥미롭네요. 걸어다니는 고급 예술품. 저는 꼭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점은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각자의 매력이 있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매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대화를 해봤을 때에서 느껴지는 매력들도 있고 매력이 느껴지는 포인트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이 마른 사람이건 아니면 뭐 뚱뚱한 사람이건 그런 거는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줄 알고 약간 이런 것들? 찬미나님의 가사가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게 세상이 정해주는 어떤 미의 기준? 매스미디어에서 만들어가는 미의 기준에 대해서 전 그렇게 동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너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머리 스타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복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라면은 내 방식대로 내 개성대로 꾸미고 살아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때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 지금은 여자친구가 있지만 너는 왜 이렇게 옷 입으니까 그러니까 뭐 스트릿 패션이겠죠? 뭔가 이성 친구가 잘 생기지 않는다 라는 얘기도 누군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꼭 굳이 그렇게 막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싫었어. 그건 내가 아니잖아. 진짜 나는 이런 옷차림에 뭐 음악은 어떤 누구 래퍼의 음악을 듣고 뭐 이런 신발과 이런 옷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굳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추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맞출 바에는 그냥 온전히 자신을 만들어 가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느낄 수 있는 뭐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함? 차별?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소신이 있고 내 개성이 있고 내가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기준은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거를 언젠간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되게 지지하는 그런 느낌들도 있으니까 좋다고 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몸매가 막 슬림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그렇게 그 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각자의 매력을 존중하기 때문에 찬미나님의 가사는 울림이 있어요.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어서 좋아 보이는 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